오늘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우리 믿음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당히 그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이해를 시켜보려고 계속 과학적인 또 어떤 뭐 철학적인 또 이치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그분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나갈 수 있는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 여러분들 이것이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인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둥그렇게 검은 거 있다고 다 스피커가 아닙니다. 이거 스피커인데 이것을 막 조립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스피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스피커인데 어떤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생겨난 바위일 수도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것이 스피커인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자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그 사람은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자유하는 거는 이건 스피커라고 얘기했을 때 스피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얘기해서 정말 여러분들 다리 밑에서 주워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진짜 그 한강대교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의심이 돼. 부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으로 자꾸 보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냐면은 저 부모님이 자꾸 자기는 맛있는 거 먹고 나는 자꾸 맛있는 거 안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자꾸 저분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아예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의심하다가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죽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의심이 던져주는 것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것, 믿는 것. 저분은 나의 부모님이시오. 행여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모님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부모님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을 믿고 사람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은 뭡니까? 생각은 뭡니까?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내가 진짜 죽었는데 염라대왕이 왔어? 뭐하다 왔어? 저 예수 믿다 왔는데 예수 없어. 그러고서 염라대왕이 나를 기다린다면은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을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황당한 거지 뭔지 모르시죠? 황당한 건 방귀 뀌다 똥 싸는 게 황당한 겁니까?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 그 신이 우리를 아무리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세계의 것을 말씀으로 기록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또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분을 부인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분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것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분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원리를 주었듯이 사도 바울이 그분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그러고 받아들이려고 그럴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 아멘. 네. 그게 여러분들 어떤 분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면 제가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이제 나오시라고 해서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인데 정말 이분이 아프셔가지고 나왔는데 기도 끝나더니 힘내고 힘내 끝까지 다 끝났잖아. 얼마나 좋아. 이제 금방 끝나고 또 임원 헌신 예배 얼마나 좋아 그러니. 자,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딱 났어. 나왔는데 기도해 준 거예요. 큰일 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믿음 있어요?
병 고침을 받으려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정말 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침이 됐어. 누가 제일 놀래요? 예? 누가 제일 놀래요? 목사님이 제일 놀래는 거예요. 오! 진짜 낫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나왔거든. 거기에 여러분들 정말 나의 삶의 믿음의 원리를 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야, 이 용근 형제가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이 모니터를 되게 크게 해줘가지고 제가 작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놀래니까. 내가 놀래니까. 아, 지혜로우신 것 같아. 이게 만약에 작으면 제가 이거 믿고서 그냥 크게 해도 나는 뭐 괜찮아요. 근데 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아,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믿음의 원리.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착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만한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런 교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쭉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듣는 것 같고 교통함이 있는 사람,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야. 목사님 나를 까셔. 여러분들 귤입니까? 자꾸 까게? 안 깝니다 절대.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되게 어색하네. 여러분 정말 제가 뭐 있는 동안은 여러분들 정말 제가 여러분들 맡겨진 여러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해야죠. 여러분들 막 왔는데 막 야 쟤는 안 왔으면 좋겠다. 절대 이런 거 없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이 자꾸 그렇게 와가지고 딴소리하고 막 그러니까 야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랬어요. 근데 안 왔어요. 안 오니까 되게 서운한 거 있죠.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이제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예. 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에 믿음의 원리가 없으면은 자꾸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런 믿음의 원리가 없으면 이 예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모여진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불과하다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의심이 주는 그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세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찬양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삶을 그분한테 한번 맡기려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했는데 또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필요한 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예. 이거 안 보여줘도 되죠, 그렇죠? 그 방송실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자막하시는 자매는 좀 넘겨서 송구 자매에서 내려와서 예배 드리죠 뭐. 송구 자매래, 송구 형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라다가 실상을 만났다는 것이지 실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증거를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삶을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증거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그들이 알고 간 것이 아니라 믿고 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를 알고 드리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드리다 보면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얘기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이치적으로 이것을 막 만들려고 그래.
근데 그 만든 것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그냥 대충 인간적으로 인정하고 가지만 그것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이 머리카락, 눈, 코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진화되고 싶어서 됐냐 이거예요. 예? 똑똑히 똑똑해지고 싶지요. 그러면은 더 진화돼가지고 머리가 커져야 될까? 내가 커져야 되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꼭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니시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떨어져서 머리털도 좀 빠지고 뭐 이런 사람 좀 있어요. 근데 모든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코가 여기 달렸으면 비 오는 날 우리는 코 가려야 되잖아. 물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귀가 한쪽을 막아보세요. 한쪽으로만 들으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들으려고 막 해야 되는데 귀가 그래도 양쪽에 있으니까 잘 들을 수 있고 한쪽 눈만 갖고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두쪽 눈을 다 보게 하시고 이게 뭐냐? 이건 누군가가 정말 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것을 내가 믿으려고 하면서 믿음을 인정하려고 할 때에 정말 이 땅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분이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것은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살려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겸손하게 나는 죽어도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보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짜라면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같이 저주했어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너는 벌을 받는 거라고 막 저주했어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소리야. 이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의인이시라고.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그 예수님이 만약에 죽는 그때에 자기가 가짜라면은 죽는 그때에 다 이실 짓고 하는 거야. 야 미안해 나 가짜야. 나 너희들과 똑같아. 같이 죽자. 이랬으면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진짜였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음 가운데서도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와 그분을 인정했더니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더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 만났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근데 우리는 근데 믿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내 고집을 갖고 내가 뭐냐면은 자꾸 나를 설득시켜보래. 나에게 무언가를 좀 줘보래.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다 보면은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믿음의 원리로 내가 그분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하면은 그분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문을 열고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우편에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들을 보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 가운데 만약에 그가 가짜라면은 그것이 그가 믿었던 것이 가짜라면은 행설수설하고선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에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삶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의 원리로 그분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우스운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수영 배우고 싶어요.
원래 수영은 고급 운동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근데 먼 훗날 제가 전도사 돼가지고 바닷가에 아이들께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전도사 담임 목사님이 수영 배워, 수영 배워. 세 번까지, 아, 바쁜데 제가 세 번까지 거절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러고선 제가 수영을 하러 간 거예요. 세 번 거절하다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하고선 새벽에,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끝나고선 수영장 가서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 뭐라 하면은, 너가 예전에 수영 배우고 싶어 했지. 라는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나는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내가 믿고 기도한 거 나도 잊은 것 같은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가는 것이에요. 선진들이 다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벨이 알고 뭔가 실상을 갖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 믿음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는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막 신나서 흥에 겨워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뛰고 춤을 추고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시켜보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저도 예전에 그래봐서 알아요. 찬양을 시켜보면 율동하시겠습니다 하면 괜히 부끄러워. 괜히 막 우리 손 들고 찬양했으면 괜히 손 들고, 손을 들긴 들었는데 아, 이게 막 그냥 좀 폼이 어정쩡한 것 같고 괜히 이상해.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율동이 막 그냥 몸이 뻣뻣한데도 율동을 하는데 내 율동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하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안쓰럽죠. 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아. 너무 뻣뻣해. 근데 당신을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해드리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뻣뻣한 몸을 갖고서 열심히 하는 거야. 아유, 안 하는 게 낫겠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예전에 한번 어떤 찬양하시는 분이 계세요. 찬양단이었어요. 나도 찬양을 못하지만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결혼하지 않은 분들만 찬양단에 서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은 찬양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찬양단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을 특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정말 못해. 근데 그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너무 못해가지고 안 할까 안 할까 수도 없이 고민하고 안 할까 하는, 몇 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켜서 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뭐라면은, 솔직히 마이크를 끄고 찬양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립싱크만 한 거예요. 너무 목소리가 안 좋아서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라고 나와서 그걸 했대요. 얼마나 곤욕이 여기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지막 찬양 들어보니까 못하긴 정말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해드린 찬양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오는 이 청년부 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옵니까? 하나님 받으실 것 같은, 정말 나를 들으실 것 같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원리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제는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린 것이지 뭔가 그들이 다 알고 확신을 갖고 드렸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다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 여러분 그 세계를 모르는 에녹이 어떻게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삶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 심판의 때를 말씀으로 들었지만 그가 알고 방주를 지은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지.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삭, 야곱, 요셉, 뭐 삼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어떻게 살았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취직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운 청년의 때 어려움들이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 것입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을 선택해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해도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 선택해서 살아갈 때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선택해서 살아갈 때는 와 이렇게 하나님 믿고도 살아갈 수 있네. 아멘. 정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막 체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믿어지게 되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내일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적인 삶과 그냥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 예를 들어서 좀 유혹되고 미혹된 타락적인 삶 두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치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 어디 성경에서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자기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 얘기예요. 그럼 담배를 필 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 앞에서 담배 필 수 있습니까? 어른 앞에서 함부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른보다도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래. 나를 설득해보라고. 꿈에서 막 담배 피다가 막 죽는 사람을 보여주던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아, 그분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한번 따라봐야지. 근데 쉽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여러분들 나의 삶이 중요한 사람은 자꾸 복음은 하나님의 것은 자꾸 초라해지는 것이. 아, 나 오늘 친구 만나야 돼. 왜? 친구가 더 중요한 것이. 나 오늘 약속이 있어요. 나 오늘 면접이 있어요. 나 오늘 공부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 것을 저버릴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선택 가운데서 복음을 선택하면서 복음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오늘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물론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근데 듣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는 사람은 딴 게 없더라고. 평생 예수 믿어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안 하고 찬송할 때도 이것저것 따지고 눈치 보고 이런 사람은 별로 은혜스럽지 못하죠. 근데 교회를 나왔는데도 그냥 믿으려고 하고 그냥 찬송하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그분 앞에서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 제가 그런 경험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학생부 예배 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막 샬라 막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야. 그 얘는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너도 같이 기도할 때 열심히 하면 받아 그랬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그 다음부터 기도할 때마다 눈 감고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한 지 3주인가 만에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학생부 예배 참석해가지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놀랐어요? 네, 제가 가장 놀랐죠. 그 친구는 믿음으로 드린 거고 나는 그냥 한 얘기인데 설마 라는 생각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막 그냥 막 예전에 어렸을 때에 엄마가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 피곤하다고. 그럼 엄마가 그래도 이 새끼 하나님 믿고 교회 가서 은혜 받으지 가. 막 그러면은 아유 진짜 내가 크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막 그러면서 억지로 교회 가가지고 막 앉아있으면서 이씨 왜 이렇게 설교 또 길어 막 이러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억지로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는데 얘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똑같이 친구를 선택하고 공부를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엄마한테 맨날 맞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세상을 선택한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요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배 다 막 드리고선 막 그냥 예배 드리고선 그 가다가 너무 자빠져가지고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버렸어. 그럼 거기서 뭐가 필요하다? 에? 뭐가 필요하다? 믿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 나를 하나 지켜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다리 부러진 게 그 사람한테는 원망이고 시비고 막 저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면 딱 부러졌을 때 뭐냐면 할렐루야. 그래도 예배 드리니까 두 쪽 부러지지 않고 한쪽만 할렐루야 이렇게 걸어가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모르잖아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선택을 해봤습니다. 어떤 선택이었냐면은 한 가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는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것이 일이 꼬이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원치 않으셔가지고 삼가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사 왔어요.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우리가 와서 복잡하잖아요. 막 짐도 정리해야 되고 교회도 적응해야 되고 와서 열심히 소리쳐야 되고 막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린이집을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안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얘네들이 빨리 어린이집을 가야지 또 정리도 빨라지고 예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해주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 바로 교회, 우리 집이 바로 교회이자 어린이집이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 보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침 거기에 자리가 있어서 보낸 거예요. 거기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이 이제 7세 반에 너무 사람이 꽉 차니까 6세 반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6세 반에 보니까 동생들하고 있으니까 동생들이 막 맞먹는다는 거예요. 막 반말하고 막. 목사만 아니었으면, 야, 애들을 때릴 때 말이야. 어?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그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니까 얘네들이 막 무시하고 막 하니까 동생들이니까 착해가지고 그래도 아빠 닮아서 착해가지고. 아빠가 접니다. 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빠 나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 나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야. 여수 가면 안 되냐고. 여수 친구들 보고 싶다 그러는 거야. 마음이 짠해지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때 가지 안 갔으면 좋겠다고 주신 마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배를 선택했는데 무언가 일이 꼬이는 것 같아. 그러면은 예배 선택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꼬인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많이 원망했나 본데 그 무슨 말이냐면은 거기서 필요한 것이 또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꼬이느냐? 그나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렇게 된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더 축복해 주시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갖고선 우리는 마치 살아본 것처럼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하나님이 쓸데없는 분같이 여기고 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정말 능력 없는 분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다리가 부러졌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무언가 다 승승장구 잘 되기만을 원해. 그러나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만나도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트려서 샘물도 주시는 것이에요. 최초의 지하 안반을 터트려서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기계로 뚫겠지만 그때 당시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안반을 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물 먹었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믿는다고 해서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믿을 때에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믿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 마치 살아본 것처럼 더 이상 살아봐도 볼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단정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착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리 하나 부러졌다고 포기래? 응?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포기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부끄러워서? 못 믿어서? 야, 이거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죽어도 포기 못한 게 하나님인데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포기해? 그분 앞에 원망해? 이건 진짜 믿음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그 어려움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예전에 저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혹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혹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혹 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혹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또 혹 떨어지게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네. 막 구역장 같이 이렇게 속장 같이 높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속도원들이 아, 우리 속장님 기도해가지고 혹 떨어졌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막 간 거예요. 가서 속장님 혹 떨어진다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데 떨어졌어요 했더니 문 안에서 안 떨어졌잖아요.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속도원들이 온 거예요. 더니 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안 떨어졌는데 왜 이 거짓말 이게 뭐냐? 이거 저기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 나가지는 못하고 떨어졌어요. 했더니 목사님 나와봐요, 나와봐요. 근데 아유 지금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냥 부인이 거부라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막 그랬냐고 막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아 그러면은 속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데 기도했는데 이거 안 떨어졌다고 뭐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고 나도 믿음 없는 거 아니냐고 나 하나님 떨어질 거라고 믿는데 어떡하냐고 막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막 그냥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 손님도 왔으니까 나가보시라고 했더니 아유 어떻게 나가냐 막 실랑이를 버리다가 쳤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예배할 때 정말 어떤 곳에 가면은 거룩하게 진실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디 가면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나고 뭐 합시다 체육대회 합시다 이러는 데가 있는 거예요. 막 예배 대충 드리고 빨리 체육대회 합시다 이러는 데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저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체육대회를 간 거예요. 다 가가지고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를 저녁 8시까지 하는 거예요. 이상으로 체육대회 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면 다 그냥 밥 먹고 오늘 체육대회 다 했지 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체육대회다. 난 꿈이 있어요. 체육대회를 아예 말씀으로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쫓겨나겠죠.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진짜 필요할 때 믿음의 카드를 원리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핥기로 조금 믿다가 안 되면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 때문에 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이것이 부끄럽지가 않고 이것은 너무 귀하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심하고 따지고 하는 사람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다리 부러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조금 뭐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까? 우린 착각하고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교장 선생님 오늘 생일이십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딱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하고 교장님 딱 둘러봐 누가 노래를 안 부르나 딱 하면 열심히 부르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보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기만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나는 뻣뻣한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뻣뻣해도 하는 것이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잉태됐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카이로스 때도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집에 쌀을 갖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쌀 갖다 주라는 마음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왜 내가 거기를 쌀 왜 뜬금없이 쌀을 갖다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선 쌀을 좀 마련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서 계세요 하고선 쌀 좀 그냥 갖다 드리러 왔어요 했더니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거기서 급하게 그 상이 나가지고 지금 쌀이 급하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갖다 드리니까 그때 거기서 어떻게 알고.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음성 오늘 주시는 음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너 네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지가 그냥 먼저 그려놓고선 근데 그 말씀을 탁 들을 때 너가 사랑해 했을 때 이게 막 그냥 안 할 수는 없고 막 그러고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가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할 때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곳이에요.
변화시킵니다. 구원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선택할 때에 우린 세상에서 빚지는 것 같아.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구원은 뭐가 얼마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것 같아.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팍 도망다니면서도 물론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야.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청년부 예배들인데 여기 좀 자세하게 보고선 예배 끝나면 여기 좀 구멍으로 뚫어졌게끔 집중해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다닐 때에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도 없죠.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닐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 그러죠.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우리가 지금 어려움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저 주민들을 구원합니까? 우리 민족이니 구원해라 그랬어요. 구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자질했어요. 구원해줬는데 그것이 원망거리가 아니라 다윗은 똑같이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그 다윗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예배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만약에 버리신다면은 그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버리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다른 걸로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세상 선택에 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해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예배드리는 게 초라해지고 그냥 막 그냥 뭐 시간 나와서 온 사람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정말 전부를 만난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해서 이 땅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칭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칭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참 연약한 인생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정말 물질이 어려운데도 11조 한번 내보겠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막 그냥 남편의 핍박과 또 군대에서의 핍박과 또 여러 가지 막 직장 문제, 공부 문제, 여러분 사람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도 하나님 선택해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믿어보려고 하고 애써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신다라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도 아닌데 저는 자식 바치려면 못 바치는데 하나님 믿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거 요구하시면 나는 어떡하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한테 그런 요구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리고 나한테도.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정당하고 아브라함에게 필요해서 요구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길고 난다 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을, 우리 삶을 때로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이 청년부 예배를 요구하실 수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있는 이 청년부 예배, 목사님 나한테도 그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너가 지금 이 예수마을교회에서 헌신, 드려지는 헌신, 희생,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냥 요령적으로,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높여드릴까 하고 애쓰는 그 노력, 그리고 믿음,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온 사람도 있고 어렵게 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편할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쳐라 뭐가 아니라 지금 너가 나를 향해서 나아올래? 나를 향해서 찬양할래? 나에게 마음껏 너의 문제를 기도해 볼래? 그럼 내가 너를 의롭게 칭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냥 교회 학교 교사 시켰다고 막 그냥 아침부터 피곤하다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건 생명을 잃은 것이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그 사역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못하는데도 애들 말도 안 들어. 요즘 애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 안 그래요 교사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들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사각지대를 찾아야 되냐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 안 듣는 애들인데도 나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냥 애들한테 막 율동하는데도 선생님 왜 이렇게 율동도 못해? 개망신을 당해. 그런데도 야 하나님 기쁘게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막 하고 때로는 어려워도 가서 힘든 마음으로 또 사역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이거 왜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서 못해, 피곤해서 못해 그러겠지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가지고 못하는 율동하면서 그거 그냥 버벅대면서 자기도 성경 잘 모르면서도 막 가리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칭하는 것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너무 고맙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또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나오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의인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의인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인으로 칭하는 것이에요. 그냥 선교사들만,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청년들 바쁜 가운데 공부를 내려놓고 물질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와서 하나님 예배해보겠다고, 드려보겠다고, 기도해보겠다고, 삶의 문제를 한번 맡겨보겠다고 정말 천지지으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애써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시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나도 믿고 온 거 아니오. 믿어보려고 하니까 믿음을 만나게 됐고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아직도 멀었고 가야만 할 길이 많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왜? 그럴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생기고 또 한 고비가 생기고 다시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믿음으로 산 사람 없대니까. 아, 저기 알고 산 사람 없대니까. 믿고 가다 보니까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여러분들 똑같아. 여러분들 인생 살아봤어요? 내일을 살아봤어? 내일을 하나님 안 믿고도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것은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 내일을 하나님 믿고 몸부림치면서 애써보면서 그 두려움이 있어요. 군대를 갔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여러분 교회 안 가도 돼. 뭐 안 가도 안 죽잖아.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냥 쉬는 게 좋은데 그 사람은 가가지고 뭐냐면 저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막 고참들이 이 새끼가 빠졌다고 막 그냥 야 교육 똑바로 안 시키냐고 막 이런 막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 한번 가겠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믿어보려고 애쓰는 그 믿음,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새끼 빠졌다고, 저 새끼 때문에 때 괜히 군생활 꼬였다고 이런 소리 들어요. 누구만 인정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믿음으로 막 살아보려고 하면 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망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믿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좀 나올 때마다 좀 얼굴 좀 피고 감사함으로 막 나 예배 왔다, 드디어 왔다,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린다, 할렐루야. 주변에서 저 바보 같은 놈 뭐가 좋다고 막 너희들은 모른다, 난 좋다, 니들이 바보라 그래도 좋다, 우리 하나님께 왔다.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연극에서 빈방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빈방 있습니까? 예. 그 바보가 빈방 없습니다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가면 빈방이 있다. 연극이에요.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그의 마음에서는 마리아가 애기 낳은 예수님 낳아야 되는데 바보인 것 같지만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뭡니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느덧 구원의 하나님은 없고 그냥 시간 나면 와주는 하나님, 나를 좀 그냥 이해해 줄 하나님, 우리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놓고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홀대하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좀 공부 못하고 대학도 좀 떨어지고 좀 돈도 좀 없고 그냥 남들한테 좀 왕따도 당하면 좀 어때? 내가 우리 하나님 정말 나 위해서 예수님 모레 너무 귀해가지고 이 하나님 예배드리며 사는 거지. 사람한테 인정 못 받아도 그 하나님 뭐라면 그 사람을 의인으로 칭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분 앞에 막 나의 삶을 아뢰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아뢰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주고 나를 구원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안 된 것 같고 들이대지 말라니까.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와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막 나한테 따진다면은 기분 나쁠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은 아니셔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무시당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멘 하면 안 됩니까? 안 믿어지셔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인정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보세요.
그러면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부모님을 모셨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제 이사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그 집이 너무 좋거든요. 또 내가 목사니까 얼마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저 차에서 뭐 작은 형님이나 큰 형님이나 좀 계셔서 모신다 그러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가셔야만 되나. 그게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이사를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6월달에 이사 가셨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이사를 안 가셨으면 저도 여기 안 올라왔습니다. 무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정하고 선택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할 때에 내가 어떻게 믿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는 것 아닌 것으로 지약 창조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